예, 해수리 형, 호영이 형, 저, 동급. 네. 제 사진은 여지없이 이런 너무하네. 네, 중간이 없고 잘 생겼느냐 아니면 고만고만하게 생겼느냐. 왜 저만 이런 사진이죠? 아, 나 붙이고 싶긴 한데. 그렇죠. 여기는 투톱이죠. 저랑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. 민경이 알았을 때까지 여기 붙여놓고 아무 편으로 하세요. 외모요? 네. 외모요. 여기 없구나. 근데 어차피 지금 올려봤도 난 나중에 여기 갈 것 같은데. 야, 상해. 상해. 야, 나 주말 좀 주말 잡고. 성훈이 와이지, 성훈이 와이지. 아, 성훈이 와이지, 성훈이 와이지. 난 저기 가면 이거 태웅 형 여기서 내려주세요. 아니, 제가 한번 손대진 않을게요. 저요?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모든 선수들이 다 동등하게 이렇게. 김병규, 제 생각보다 김병규를 생각. 한번 보세요. 만나서 일단 김병규. 키퍼하는 거. 아, 뭐 이 색이 좀 다르니까. 나머지는 요 정도 다. 김병규 생각 제일 많이 만나면 보세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어? 제대로 해놨네요. 100% 보세요. 저희 사실 뭐 불만 있으세요 형님? 아, 여기서 살짝 이만큼 올려줘라. 미안해요 형. 형은 결혼만 안 했으면 형은 더 말해요. 누가 봐도 야 얘네들보단 낫지.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. 형 여기는 야 얘는 여기 왜 가 있어? 아니 김정일 예상. 자 아... 우리가 밑에 하자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가보네. 이렇게 됐다. 여기 얘가 사실 문제예요. 얘가. 제가 공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만 너무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. 야 이거 김종규네. 그쵸? 얘가 왜 이러냐면 이 잘생긴 사람 사이에 껴놓고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형들 다 위에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. 됐다 친구. 오, 저 여기 있어요? 그냥 내 밑으로 다 내려와. 살짝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? 딱 저기 있어 지금. 아 그래? 태훈이가 생각보다 올라와 있네? 형 어디 있어? 형이 거기죠. 아 이건 진짜 아, 아 이거 왜 남들이 한 건데 왜 형이 그걸 건드려요? 저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본인이 바꾸셔도 돼요. 봐봐 제가 지금 다시 바꿀 거예요. 야 멋이 중원디 지금.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일단 국방의 의무 다 잘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건강히 돌아왔으니까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도 저희 주장인 태용이 형, 제가 갔을 때 이제 애기 아버지도 되고 그래가지고 호영이 형 진짜 보고 싶었는데 지금 태용이 형이 주장이어서 태용이 형 얘기한 거고 태용이 형 화이팅! 비난과 욕설보다는 사랑과 응원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선수를 지켜주세요. 저희 선수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.